안녕하세요. 누리봄 영 챔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김영수입니다. 네, 저희 누리봄 영 챔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들이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주를 하고 또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누리봄이라는 말은 세상을 봄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라는 순우리말인데요. 그 말처럼 이름처럼 저희 오케스트라가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 저희가 1부 별자리 별자리 2부 설명 전에 저희가 세 곡을 먼저 연주해 드릴 텐데요. 세 곡을 먼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비엔나 시티 오브 드림스. 루돌프 스체니스키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 1999년에 개봉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영화에 삽입되어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왈츠 하면 이제 비엔나를 주로 대표하는 음악인데 이 음악에서는 막 신나고 그런 의미보다는 우아한 그런 왈츠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아한 매력을 표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디즈니 클래식스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히려 여기 학생들보다도 어른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음악들입니다. 침침 체리, It's a Small World, 그다음에 집어디두다, 예, 집어디두다, 환호할 때 하는 그 영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곡인데 이세 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곡은 비틀스의 Yesterday, 예, 말이 필요 없는 곡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세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2부 별자리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별자리 설명은 뭐 저번에랑 똑같이 이제 며칠 후에 있을 계기월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이 2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계기월식이 있는 날은 26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계기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계기월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이 일렬로 놓였을 때달 그림자에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게 되면서 달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계기월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지금 시간 5월 22일 지금 시간의 밤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돌려서 한번 26일의 밤하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먼저 19시 30분으로 돌려놓을 거고요. 날짜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돌리고 나면은 지금 7시 반에는 아직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아서 이렇게 서쪽 하늘에서는 태양빛이 아직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동쪽 하늘에는 이제 천체들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뒤에 숨어 있는 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달이 떠오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땅 지평선을 없애보면은 지평선 아래에 아직 달이 숨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계기월식이 달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시작해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보기는 편하겠지만 이번 계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달이 뜨기 전에 계기월식이 시작하기 때문에 달이 뜨는 시간부터 보셔야 계기월식 붉은 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월식을 보기 위해서는 한 7시 반부터 밖에 나가셔서 이 동쪽 하늘, 남동쪽 하늘이 탁 트여 있는 곳에 가보시면은 이제 달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붉은 달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이 숨어 있는 지평선이고요. 시간을 조금 빠르게 돌려보면은 이제 달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보름달이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이쪽에 아래쪽에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붉은 빛을 띠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기월식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요. 한 8시 10분쯤에 달의 모습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달이 지구 그림자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붉었던 보름달이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시간을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계기월식은 끝나는 건데요. 조금 다시 뒤로 돌려보면은 네, 이쪽에 이제 잘 보시면은 또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지구의 이제 완전히 가운데 있는 본 그림자가 아니라 반 그림자에 가려진 이제 일식을 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기는 힘드실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기월식 같은 경우에는 한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시 정도까지는 관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동쪽이 트여 있는 곳이라면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맨눈으로 밤하늘의 달을 보시면은 붉은 달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천문대로 방문하셔서 이제 붉은 달을 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붉은 달을 보고 싶다 천문대에서, 그러면은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이 붉은 달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2부 별자리 설명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자리 설명, 별자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곡이 남았습니다. 두 곡을 연달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he Best of ABBA, 1970년대를 전 세계를 유행시켰던 그 스웨덴 출신의 보컬 퀄텟이죠. 예. 지금 이제 50대, 40대, 60대까지 예, 아주 그냥 많은 그 노래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뮤지컬 맘마미아로도 유명했던 그 전설적인 그룹 아바의 노래들을 저희들이 메들리로 엮은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맘마미아, I Have a Dream, Dancing Queen 이런 유명한 곡들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예 그냥 상큼한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하고 집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막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예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그냥 아무 걱정 없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두고 들려드리고 인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